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두 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하셨던 그 복음 편지 일가 메시지 제가 녹취하신 거 제가 쭉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5시 반에 하니까 뭐 5시나 이래 일어나가 준비가 옷 이래 입고 올라가면 시간 안 되거든요.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죠. 하나님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그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40일 새벽 기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첫날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까지 쭉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속에 인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집중훈련을 하잖아요. 집중훈련을 하는데 집중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해보자 하는 게 뭐냐면은 한 번도 우리가 복음 안 전해본 사람들 복음 전하자. 또 지금까지 삶에서 전도 자료 이거 한번 전달 안 해보고 또 내가 구원받으러 왔고 불신자에게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을 한 번도 간증할 수 없고 메시지를 한번 전할 수 없다면은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개인이 또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가장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가장 여러분에게 사용되고 또 여러분이 누려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사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또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가장 그런 지점에서도 기본 지점에서 항상 나오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집중 첫날에 오늘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데 요 교회당 오는 길 보셨죠? 로데거리 지금까지 마시고 지금까지 춤추고 놀다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거리를
다니는 분들 많이 보셨죠? 보실 때 무슨 생각이 탁 듭니까? 아, 옛날은 내 건데 안 그랬었다가 밤늦게까지 또 아침까지 술 취해가지고 클럽에서 놀다가 이제 놓아가지고 집으로 간다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그 사람들이 참 나쁜 인간처럼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뭐 절이라도 해야 되겠냐, 절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틀린 거지만 저 사람들은 저럴 수밖에 됐겠나. 왜? 하나님 모르니까, 마음에 안식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 생각과 마음이 세상 속에 사단하게 잡혔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 현장에서 복음전하는 이유가 뭐냐, 저런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지금도 저 사람들이 모르고 사니까. 그래서 복음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첫날인데 제가 메시지를 길게 할 수 없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저히 하나님 자격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어느 날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어려운 사건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듣게지게 만드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어떤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고 보니까 지금도 나와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탁 쳐다보면 예전에 여러분 같은 모습이 안 보입니까? 왜 지금도 저 멸망의 자리에 있는지 이제는 이유가 깨달아지잖아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종교로, 우상으로, 점으로, 구수로, 부족으로 몸부림을 치본단 말이에요. 지금도 눈이 안 보게 사단에게 장악돼서 시달리고 고통 받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적인 문제 탁 오는데 이게 왜 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죽는데 죽으면 지옥까지만은 자기 하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가문의 대물림 되잖아요. 대물림. 이게 불신자 상태고 이게 불신자 인생 이력서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나와 상의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심과 동시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에 이 복음이 느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무려 하나님 자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접의 의미, 영접이란 게 뭐냐, 그리고 지금 세상이 멸망받는 이유가 뭐냐, 이 영접하는 순간에 사실 다 끝나는데 그런데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했을 때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쭉.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날 여러분의 영접과 영접의 의미,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건 몰라 죽어가 있는 현장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관계된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 오늘 조금만 묵상해봐라. 우리가 왜 40일간 집중하냐,
정말로 현장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 증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덧닥치니까 우리들만이라도 이 받은 복음을 현장에서 증거하자 증거하자 그래서 한 번만 해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뭐냐 복음 증거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자료라도 전달하고 여러분을 만나서 5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한번 간증하고 복음 말해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나왔다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말씀 운동이 벌어지도록 여러분이 현장으로 인도받고 또 복음 받은 그 사람을 진짜 뭐냐 나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까지 여러분 인도해 볼 수 있는 이걸 두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해라 이걸 두고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실제로 내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없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인생에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침에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제가 눈 뜰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은 오늘도 내게 새 날이 뜨는 것은 오늘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군가가 복음 받아야 되고 지금도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거고 내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영혼 구원 전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나에 대한 전도의 계획이 없다면 나는 오늘 천국 가야 되고 지구는 종말에 와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세계 복음화와 같이 갑니다 구원 받을 영혼이 없다 주님은 재림 오십니다 여러분을 통한 주님의 계획이 없다 전도된 계획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맞다면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게 되죠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 현장이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시고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영원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오늘도 확인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입을 열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내가 말할 수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5분 정도 나와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내가 간증하고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상태를 내가 보게 하옵시고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셔 이거를 두고 여러분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자자구리한 거 이런 거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해 주시리라 그래서 40일간 제가 현장에 전도라는 걸 두고 현장에 여러분들 가정마다 현장마다 직장마다 말씀 운동이 벌어지는 그걸 두고 40일간 제 메시지를 집중해서 그걸 두고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오늘 여러분 정말로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영접, 명접의 의미 그리고 불신자 실존, 불신자 상태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 없는 현장을 보고 정말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한가를 오늘도 여러분이 확인하는 그런 날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 눈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보라니까 말씀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오늘도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오늘도 하나님은 삶 오늘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삶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냐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에게 뭐냐 집중이 할 수 없는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황폐한 마음 속에 우리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놓으려고 저렇게 잘 때 다 고민하셨죠 그게 기도입니다
아이고 새벽에 의외 일어나지 그게 기도라. 눈 떴다 아이고 교회 가야 되겠네 오 새벽 기도 가야지 가는 그 걸음이 기도라. 기도 믿습니까? 그래서 이미 여러분 지금 기도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을 두고 오늘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나오셨으니까 집에 가면 또 이렇게 힘들어요. 나오셨을 때 간단하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장부터 해가지고 3장까지 기본적으로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어야 돼요. 읽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스케줄을 두고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고 오늘 내 하루 삶 스케줄 속에 오늘 내가 만나는 자에게 오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복음을 받지 않을 때는 어떤 자료를 전달해야 될 것이며 이 사람들과 나중에 후속강에 어떻게 치아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두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내에서는 장소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아침에 여러분이 운동은 다 같이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스케줄을 두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오늘 여러분이 정리하는 스케줄을 정리하면서요 삶 오늘 시작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